자, 2018년도 오늘이 며칠인가요? 날짜 가는 걸 모르네. 9월 29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세계 경제 금융위기 불황은 언제쯤 올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불황을 대비를 해서 앞으로 큰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거론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 이전에요. 그 이전에 저희 카페에서 부의 이동 일부 한번 검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이동 대박줄을 선점해라 일부 이부 해서 여기 보시면 부의 이동 대박줄을 선점해라 1부 2부에 대해서 제가 2017년도 6월 29일 날 동영상을 녹음을 했습니다. 자, 이걸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별도로 보실 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 경제 세계 금융위기가 언제쯤 올 것이고 큰돈을 벌려면 어떻게 돈을 벌게 될 것인가, 그리고요, 10년 대운이 온다. 자, 10년 대운이 온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10년 대운이 온다. 2017년도 5월, 6월 달에도 제가 동영상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못 보게 해놨네요. 자, 저희 카페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왼쪽에 지금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것은요, 지금 현재 이 화면입니다. 2017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장장 2년 동안 제가 저희 카페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린다. 무한도전입니다.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무한도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도전장을 던진 거죠. 이것은 전업투자입니다. 자, 전업 투자는 매일 초단타를 치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이죠. 주식 투자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비결은 딱두 가지입니다. 내가 최고의 전문가가 되든가, 아니면 최고의 전문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최고의 전문가로 도전을 할 수가 없죠. 자, 도전을 할수 없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시는 차원에서 금융 교육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직장인들을 위한 투자법입니다. 자, 주식에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전업투자, 두 번째 싸고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중장기 홀딩을 하면서 장기 투자 들어가는 것. 그두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초단타를 치면 매일 큰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아도요, 절대 제가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에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절대 초단타 쳐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을 절대 못 이깁니다. 이건 제가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터득한 결과입니다. 자, 100만 원 갖고 1억 벌기에 대한 무한도전 실전 공개 수익률 2016년도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죠. 2016년도 6월 1일. 365일 곱하기 2일이니까 2년 동안에 조금 아까 여기 38,000원 손실 난거 보셨죠? 자, 이날이 2년 동안의 수익률 중에 단한 번밖에 손실이 없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영국이 유로연합에서 탈퇴하는 날. 저는 2년이든 10년이든 단 하루도 손실 안날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화룡점정으로 파란색 글자는 한번 찍어야 될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날 일부러 제가
3만 한 5천 원 정도를 손절을 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지난 2년이면 365일 곱하기 2년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약 730일이네.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고 있는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100만원 갖고 1억 벌기에 대한 도전입니다. 자, 여기 62,000원, 17만원 이런 거는요, 초단타를 친 거고요. 그 다음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중장기 홀딩을 하면서 이제 수익 실현을 했었던 게 이제 수익률로 이제 나와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부동산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식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타 금융 투자일 것 같습니까? 저는 부동산에서도, 부동산은 제가 24살 때 군대 제대해서 포장마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0만원 갖고 40대 이전까지 약 100억이라는 재산을 벌어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0대, 20대 후반 30대에서부터 주식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주식 공부를 하게 될 때에 무슨 깊은 고민에 빠졌는가?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대열로 앞으로 이제 진입이 들어갈 텐데, 앞으로 정말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부의 이동이 어디에서 움직이게 되는가?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식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게 되고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세월이 지금 몇십 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뭐 최대한으로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죽을 때까지 평생 벌어먹을 수 있는 비결, 직장 걱정 안 하고 이 돈을 버는 비결을 배워서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내가 평생 벌어먹을 수 있는 지식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큰 돈을 벌려고 하면 큰 돈을 벌어본 사람 옆에서 줄을 서서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 투자 이야기, 겪어봤던 모든 투자의 노하우를 옆에서 귓동냥으로 듣는 것, 이게 바로 돈을 버는 첫 번째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의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텐데요. 자,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 그거 하고요.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인가, 금융투자인가, 이거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금융위기는 언제 오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인 투자 조언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차관성의 해외 선물 누적 손익금 1억 1,880만원 약속한 프로젝트를 마감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제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렸는데요. 2018년도 8월 14일서부터 2018년도 9월 3일까지 해외 선물에 투자를 해서 1억 1,880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해외 선물입니다. 그런데 해외 선물은 위험합니다.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저도 자칫 방심해서 장 흐름을 잘못 본다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장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데이트레이닝을 하는 방법이죠. 데이트레이닝을 하든가 아니면 중장기 스윙 전략을 짜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바로 파생상품 ETF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ETF라고 하는 것은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200 레버리지, 코덱스 200 레버리지에다가 투자를 하는 방법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차후에 차츰차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주식 투자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꿈은 나는 때려 죽어도 1년, 2년, 3년 동안 주식 끌고 못 갑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냥 그날그날 3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매일매일 현금화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런 투자를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을 벌려면 여러분들은 지식을 쌓으셔야 됩니다. 저희 카페 회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데 제가 깊은 고민을 요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돈을 벌 수 있는 이 지식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최소의 비용으로 제공을 해주면서 행복한 삶, 윤택한 생활, 그런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깊은 고민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주식 첫 번째 중장기 투자, 그 다음에 아니면 전업 투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큰 돈 못 법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나는 때려 죽어도 나는 하루 이틀도 못 견딘다, 뭐 일주일, 한 달, 나 못 견딘다, 그러면 무조건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하십시오.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가려움, 갈증, 매일매일 수익을 현금화하는 그 갈증을 해소를 할 수가 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매일 1%만 먹어도, 한 달에 20일 거래니까 1%만 먹어도, 내 자산의 1%만 먹어도 한 달에 20%다. 한 달에 20%, 1년이면 240%, 거의 300%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매일 1%만 먹는다 그래도. 매일 1%씩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 방법론을 제시를 해드리고,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의 자산을 매일 1%, 2, 3%, 많게는 3%, 더 많게는 6%까지 먹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오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판다몰 카페가 있죠. 내가 쓰는 글이 바로 돈이다. 여기 이 카페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 돈을 벌게끔 해 드릴 겁니다. 이 판다몰 카페는 여기 그 보시면 알지만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이런 큰 뜻을 갖고 만든 카페인데 제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돈으로 환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신 대가를 제가 돈으로
환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글을 쓰시면 제가 유튜브에 클릭 비용만큼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금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글을 쓰신 분들, 이렇게 자주 글을 쓰신 분들은, 이렇게 글을 자주 쓰신 분들은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리딩을 할 자격,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송을 하게 될 겁니다. 매일 코스닥 코스피에다가 배팅을 해서 백전백승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이 있다면 하루에 최하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여러분이 1억이 있다면 최하 하루 100만 원에서 많게는 5,600만 원씩 제가 매일 벌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방송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서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글을 써주시고 제 눈에 자주 비춰주는 분들은 제가 방송을 돈을 벌 수 있는,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제가 부여해 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여기서 글 쓰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릴 수 없고요. 여러분들의 정성이 제 눈에 자주 띄고 저 사람은 제가 꼭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여러분들의 정성이 닿으시면 제가 여러분들 매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것이고, 그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페는요, 제가 한번 검색해 볼까요? 후미 공동체 대한민국 국민기업 몬드라곤을 위하여, 이 글을 여러분들을 꼭 보시고요. 제가 이 판다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의 취지가 이 글로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글을 쓰시면은요, 유튜브에서 클릭한 숫자만큼 광고 수익이 들어오죠. 여러분들의 글 하나하나가, 포스트 하나하나가 바로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드리는가 한번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불꽃님 이렇게 한번 볼까요? 불꽃님 여기 보시면, 자, 9월 19일 지표 발표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 맨 밑에 현재 시간 클릭 보너스, 자, 지금은 뭐 178인데 제가 돈을 지불하는 순간에 108번의 클릭 숫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108원을 현금을 드렸습니다. 이 현금을 어떻게 해서 쓸 것인가, 이것은 자세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는 뭐 다른 용도로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돈으로 받겠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글 쓰셔서 클릭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애들 치킨 값이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돈은 그럼 어떻게 환불을 받는가 한번, 이왕 뭐 소개를 해 드리는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또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00원, 230원, 32원, 180원씩 이렇게 정립이 된 자료를 복사를 해서 입금자 성명 홍길동, 입금계좌 국민은행 땡땡땡땡, 자, 이렇게 해서 채굴 받은 거를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판매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웃돈 받고 파셔도 되고요. KS코인 요새 가상화폐처럼 웃돈 받고 파셔도 되고,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저한테 바로 내놓으면 제가 현금으로 24시간 안에 지불을 해드립니다. 현금으로 지불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신 분은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을 드린다는 이야기죠. 자,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제일 관심이 그나마 금융 투자를 하시는 분은 세계 불황이 과연 언제 올 것인가,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지금 집을 사야 될 시기인가 아니면 팔아야 될 시기인가. 자, 앞으로 세계 불황이 온다는데, 제2의 IMF가 온다는데 언제 온다는 건가 딱 집어가지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텔레비에서도 언론에서도 이야기 못하고, 그거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사람 언제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없고요, 전 세계에서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오시면, 최소한은 제가 몇 월 달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 금융위기가 터질 것이다, 미리 준비하자 라는 이야기를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도 저희 카페에서 아예 아까 제가 보셨던 부의 이동 1부 2편에 제가 전부 다 그 이전서부터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10년 대운이 온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요, 부의 이동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에 날짜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월 며칠에 올 것이다 라고 제가 이 동영상으로 녹음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개가 안 되는데요. 부이이동 대박주를 선점해라 1부 2부 편을 보시면, 코스피 3980 시대와 방상들이와 도다시 쑥고, 이게 2017년도 6월 25일입니다. 종합주가가 2100포인트도 2000포인트 정도 됐을 때 종합주가가 398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 라고 제가 방송을 2017년도에 했고요. 부의 이동 6월 29일날 1부 2부편 이 동영상을 보시면, 앞으로 세계 금융위기는 분명히 올 것이고 우리나라는 IMF보다 더 큰 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아파트값이 다섯 토막이 날 것이고, 다섯 토막이면 수도권에 웬만한 3억짜리는 어떻게 되냐, 다섯 빼면 5, 6, 30, 아니 뭐 대충 잡아가지고 세 토막만 해도 1억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이미 제가 2016년도에도 수십 번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 1부 2부편을 보시는데, 여기에 들어가셔서 동영상을 보시면은요, 10년 대운이 온다,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할 때지 엉뚱한 짓을 할 때가 아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세계 경제 그 다음에 금융위기 이런 걸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이 조회수 엄청납니다. 뭐 27만, 1.4만, 11만. 자, 이 사람들이요, 여기 이렇게 보면 뭐 무진장 많잖아요, 이 동영상들. 이 월가TV 여기 보면 2차 금융위기는 2020년에 온다, 2020년에 올 것 같다라고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2020년이요 그나마 그래도 한국경제TV에서는 그래도 2020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뭐 부동산 뭐 폭락 뭐 이래가지고 글 쓴 사람들 보면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앉아가서 날마다 떠드는 거죠. 그거 갖고 클릭 숫자나 잔뜩 뭐, 유도하고. 자, 권혁세 전 금감원장 제2금융위기 올 수도. 2년 전이야. 2년 전에 이야기해서 이런 방송 듣고 이런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주식 투자도 못하고, 부동산 투자도 못하고. 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거. 이렇게 이 금융원장이나 전 금융 원장까지 했던 분이 제2의 금융위기가 올 수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날짜까지는 찍지 못해도 몇 년도에 올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식인이라고 하면. 이야기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기는 올것 같은데, 만약에 경제 공부를 한 사람이면 분명히 오기는 온다. 오기는 오는데 언제 몇년몇월 며칠 날 아니면 몇월 달에 올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지식이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경제학 공부를 해서 세상은 많이 아는데 분명히 오기는 와. 오기는 오는데 언제 올 것인가? 그런 확신이 첫 번째 없으니까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동영상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못 잡잖아요. 방향을 못 잡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몰라서 유튜브나 아니면은 포털 사이트에서 내가 지식을 얻기 위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고 클릭 숫자가 수십만 건, 많은 거는 뭐 100만 건이 넘어가는데 클릭 숫자가. 그 사람들이 과연 무슨 의도를 갖고 이런 동영상을 올리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현혹할 수 있는 글이나 아니면 이런 동영상을 올려 가지고 내 개인 방송이 클릭을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광고 수익을 많이 유도를 하거나 그렇게 이용이 되지는 않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최소한의 지식인이라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금융 지식을 올렸을 때 구체적으로 몇년몇월 며칠 날 온다라고 확신이 없으면 투자에 갈 길을 막지는 말아야 될거 아닌가. 그게 지식인이 해야 될 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몇년몇월 며칠 날 세계 불황이 올 것이고 엄청난 고난의 세월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제가 그 동영상에다가 분명히 거론을 했습니다. 때가 되면 한두 달 전에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는 제가 다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한 달, 두달 전서부터, 짧으면 한 달, 두 달, 길게 잡으면 한 4, 5개월 전서부터 모든 주식을 다 정리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공언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TV에서 경제 불황이 오든 세계 불황이 오든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주식 투자를 해라. 그게 너희들이 앞으로 10년 대운을 준비하는 그 프로젝트다라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유튜브 활동이 1차 계정이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천 건의 동영상이 전부 다다 없어졌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롭게 동영상을 지금 이전에 올렸던 것을 찾아가지고 하나씩 재녹음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2000 질투와 탐욕의 시대, 2020년 2차 금융 위기는 2020년이다.
저도 뭐 일부 동의는 하지만 정확히 2020년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때는 아니고요. 금융위기가 오는 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고 그 중대 지표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수 없고요. 자, 우리가 흔하게 경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책에서 배운 지식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 알지만 자그마치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고 있는 실전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이 지식이 이런 수익률을 자그마치 2년치 수익률을 단 하루도 손실 안 내고 올리고 있는 이 자료를 보시면 제가 세계 금융위기가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까? 저는 압니다. 저는 알고 있고, 저도 준비하고 있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아직까지는 아니니까 무조건 너희들은 주식 투자를 해라. 때가 되면 짧게는 한두 달, 아니면 길게는 4, 5개월 전서부터 모든 주식을 일부 정리를 하는 그 신호를 보낼 것이다 라고 미리 공언을 했습니다. 자, 책에서 배우는 지식하고요, 실전하고는 어마어마한 갭이 있습니다. 그 지식을 실전에다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내면 그 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경제학자들, 그 사람들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저처럼 이렇게 실전 수익률, 자그마치 2년치 수익률 단 하루도 손실 내지 않고 올리는 이 수익률 있으면 저는 여태까지 단한 명도 못 봤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 오는 거는 사실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동영상을 보고 앉아가지고 마음이 흔들리시면 절대 내 인생에서 두번 다시 오지 않을 엄청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세계의 금융위기, 부동산 폭락 한번 검색 한번 해볼까요? 검색을 해보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뭐. 아, 참 답답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누구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언론에서 많이 비춰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0 몇십만 명 회원도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거 여러분들 이런 거 속지 마십시오. 아파트 값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군대 제대해서 24살에 포장마차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만 원번것 같고 제가 빨리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부동산 공부를 24살 군대 제대해서부터 독학으로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40 되기 전에 부동산 가치가 약 그때 당시에 가격으로 지금 현재는 뭐 금액대가 더 올라가고요. 한 100억이라는 재산을 모아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그때 당시에 부동산 하면 제 주변 사람들은 저 새끼는 부동산의 천재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런 세상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큰 돈을 벌고 난 다음에 더큰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 금융이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금융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부동산 폭락 아직 아니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폭락 무조건 아니다. 이건 남의 방송을 보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게 아니고요. 부동산 폭락은 지금 안 옵니다.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오른다 내린다는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2년이 되는 분들한테는 제가 분명히 조언을 합니다.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한테나 아니면 이 방송을 보고 부동산 폭락이 온다 안 온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큰 돈을 버는 비결이거든요. 부동산을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끌고 가야 될 것인가? 더 끌고 가서 어느 순간에 고점에서 팔아서 부를 누리게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전 재산을 지킬 수 있는가? 집값이 다섯 토막이나 난다는데 1억짜리가 다섯 토막 나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아닙니까? 제가 2년 전에 서울의 강남에 아파트가 10억짜리면 최소한은 3억이 갈 것이다. 지방은 뭐 무조건 10억짜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2억 미만으로 떨어지고요. 그래도 서울의 강남은 그래도 매수세가 붙기 때문에 10억짜리가 지방이 2억 미만으로 떨어지면 뭐 그래도 2억 미만까지는 안 되고 한 3억대까지는 떨어지겠죠. 그 시세를 더 쳐주니까. 아무튼 10억짜리 아파트가 2억이 되는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자그마치 다섯 토막이 넘게 날 것이다 라고 예언이라고 할까요? 예측이라고 합시다. 제가 무슨 뭐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그냥 예측이라고 합시다. 그 이야기를 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홀딩해라. 그 대신 어느 한순간에 집을 팔아서 10억짜리가 되면 2억에 세일을 해가지고 5채를 사라.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고 이미 2년 전서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지금은 부동산이 폭락이 안 오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고 그분의 재산 형성에 제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걸 쉽게 이렇게 막 떠들고 제끼면 되겠습니까? 2년이 되는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폭락 지금은 아니고요. 오기는 옵니다. 오기는 오는데 언제 오게 될 것인가? 부동산 폭락이 오면 주식 금융권은 뭐 말도 못하고요. 그때가 여러분들 세계 금융위기가 오고 부동산이 폭락하고 코스피가 몇 토막이 나고 주식이 열 토막이 나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가 노다지 시장입니다. 노다지. 금융권이 다섯 토막 나고 아파트가 다섯 토막 나는데 그때가 노다지라고요. 그 이전이 또한 노다지고 폭락하기 이전이 노다지가 올 것이고요. 첫 번째 세계 경제 불황이 오게 되면 그때는 초대박이 터지게 될 겁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증권시장이 박살나고 부동산이 폭락을 해가지고 전 세계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도 나도 아수라장이 됐을 때 세 번째 절호의 기회가 마지막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때 가서 저 아파트 쇼핑 다니게 될 겁니다. 저 쇼핑 다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쇼핑 다녀라. 그세 번의 기회를 잡는 분은 10년 대운을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에서 10년 대운이 온다. 이때에 아파트를 아무것도 모르고 부동산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를 한 사람은 쫄딱 망하게 될 것이고, 지금 돈이 하나 없어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엄청난 큰돈을 벌게 될 것이다. 바로 부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부의 이동 1부, 2부 해서 제가 동영상으로 이미 2017년도에도 또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지금은 금융 투자를 할 때입니다. 자, 부동산이 아무리 많이 오른다라고 해도요, 1년 안에 100% 올라오는 거 봤습니까? 근데 주식은요, 1년 안에 100%에서 3, 400%, 많은 종목은 1000%까지 터지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24살 때 100만 원 갖고 시작을 해서 100억 가까이 벌어봤던 제가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금융 투자를 하실 것 같습니까? 부동산의 귀재라고 했던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았던 저입니다. 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 붉은 태양에 칼럼을 들어 오셔가지고 보시면은요,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가 자세히 다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빨리 돈을 벌수 있는 방법, 매일 돈을 벌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제가 국민이 주인이다, 비정규직이 없는 그런 세상, 누구나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제 마지막 꿈이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다, 이 판다몰 카페를 만들어 놓고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세 가지 카페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손이 모자라서 이 카페가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별볼일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그런 걸 떠나서, 아,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 그런 분은 여기 오셔가지고 글 쓰십시오. 글 쓰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글 쓰시는 분, 이거 보면 지금 클릭이 4니까, 이게, 해엄님은 38이니까, 38원을 제가 드리는데, 현금으로 드리는데, 포스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클릭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은 많이 지불을 해드리죠. 클릭 숫자만큼 제가, 유튜브 수익만큼 제가 드리니까, 현금으로 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 매일매일, 1%, 2%, 3%, 매일매일 돈을 벌수 있는 방법,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방송을 곧 하게 될 텐데요.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이 있든 300만 원이 있든 1000만 원이 있든, 1000만 원이 있는 분이 하루에 2%면 20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4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돈이 누적 복리로 늘어납니다. 1억이면 하루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무조건 벌수 있는 그 방송을 제가 하게 될 겁니다. 그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자격은 회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오셔서 글을 쓰시고 제 눈에 자주 띄시고 저랑 인연이 되시고 이 판다몰 카페의 활성화에 기여를 해 주신 분한테 제가 자격을 드립니다. 자, 곧
방송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 것인가? 바로 종합주가에 배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전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프로젝트를 마감하면서. 자, 해외 선물, 국내 선물에다가 투자하시면 수익금이요, 하루에 100% 정도 나옵니다. 기본이 100%입니다. 해외 선물은요. 상방, 하방에서 보통 맥시멈 30%에서 많게는 50% 이상 치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왕복 거의 100% 나옵니다. 1,000만 원 투자하면 하루에 1,000만 원 먹는 거죠. 그런데 이건 위험합니다. 이거는 보통 배짱이 아니고서는 이런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익에서, 이 왼쪽에 보시면 붉은 태양 선물 옵션 수익률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제가 이 수익을 포기를 하고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있는 방송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투자를 할 땐 저는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게끔 제가 하려고 하면 저는 실전 투자를 못하고서 여러분들 방송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수익률이요, 자그마치 이 날짜를 보십시오. 이 날짜를 보시면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습니다. 일일이 한번 여러분들이 다 한번 검색을 해 보시고요. 누구나 다 오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선물 옵션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내 원금이 잘못, 아무리 잘하는 저라고 해도 10번 진입해서 한 번의 실수가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요, 이건 손절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자그마치 2년 동안의 수익률이 단 한 번도 손실이 없는데,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제가 오늘 종합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이걸 예측을 하는 게 바로 해외 선물이거든요. 그리고 국내 선물입니다. 오늘 종합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들면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거고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인버스를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제가 오늘 종합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이 방송을 나중에 이제 보시고서 참여를 하실 분은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판다몰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셔야,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다 그 카페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만 제가 자격을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1억이 있다면 1억 풀배팅 하셔도 됩니다. 두틱, 세틱, 네틱에 그냥 다 풀배팅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 한번 코스닥 150 한번 볼까요? 자, 어제 변동폭이 3.7%였었습니다. 3.7%. 자, 물론 하락장이니까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다가 매수 못하죠. 인버스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올라갈 대로 한번 따져볼까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하루에 기본이 3%입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가는 날은 6%, 7%, 정말 많은 날은 11%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1억 풀베팅 하는데 선물 옵션에다가 1억 풀베팅 할수 있습니까? 무서워서 못합니다. 근데 레버리지에는 풀베팅 할수 있습니다. 왜? 만에 하나 정말 방향을 잘못 잡고 들어가서 손실이 났으면 그냥 주식처럼 홀딩하시면 됩니다. 큰 방향이 상방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으면 소록 물려도 일주일이든 10일이든 기다리면 올라옵니다. 수익권 납니다. 이건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100번 얘기하면 100번 다 제 이야기가 맞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건 그럼 뭐로 증명을 할 것인가? 제 수익률을 한번 보십시오. 붉은 태양 선물 옵션 수익률 자그마치 하루도 안 빠지고 지난 2년 동안에 올렸던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입증이 되는 겁니다. 국내 선물이 오늘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라는 판단을 두고 주가가 움직이는 게 바로 코스피 코덱스 200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입니다. 물론 코스닥은 약간 달리 움직입니다.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약간은 움직임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방향은 정확하게 다 잡아낼 수 있다.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이 있다면 하루에 제가 많이 벌게 해드리면 코스닥 150에서 한 3%는 먹게 해드릴 수 있고요. 못 먹어도 하루에 1%, 2%는 초단타를 쳐도 매일 먹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로 보시는 이 수익률을 보시면 압니다. 자그마치 2년 동안의 자료가 있습니다. 100만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그거에 대한 도전. 단 하루라도 손실이 나면, 그래서 수익률을 못 올리면, 아, 저놈 오늘 수익 깨졌구나. 작살 났구나. 그러니까 수익률 안 올렸겠지. 라고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무서워서 도전 못 합니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졌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에 그 자료가 다 증빙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에서 보이고 있는 이거는 제 주식에서 추천한 종목이 400%, 500%, 1000%씩 올라온 종목은 다 팔아먹었고요. 여기 493%인데 아직까지도 홀딩하고 있잖아요. 근데 꼭지 목표가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건. 그 꼭지 목표가를 친 종목은 400%든 300%든 200%든 꼭지 목표가를 친 종목은 다 팔아먹었고 아직 꼭지 목표가가 남아있다 그런 종목들은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이 자그마치 240개 종목입니다. 240개. 아, 제가 오늘 동영상을 녹음하게 됐던 이유, 크게 잡아서 세 가지죠. 매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폭락, 금융위기는 언제 올 것인가? 유튜브에서 떠도는 그 수많은 동영상들, 그런 거짓 정보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중요한 맥락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셔야 된다. 자, 그런 취지로 오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꾸미 공동체 이 카페에 오셔서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나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글 하나하나 글 써주시면 그에 대한 보답을 제가 현금으로 해드리고
클릭 숫자가 144번이다 그러면은 제가 144원 드리고, 이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글 쓰는 글자가 많아지게 돼서 하루에 10,000원도 벌 수 있고 1,000원도 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국민이 모두 주인인 세상, 너도 나도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비정규직이 없는 그런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제 마지막 꿈이 담겨져 있는 이 판다몰 카페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신 분들은 제가 현금으로도 드리고,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청취권을 앞으로 드리게 될 생각입니다. 자,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은 지식입니다. 제가 누차 그 이전에도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주 5일제가 되고 주 52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공부가 돈을 버는 지식이다. 그 첫 번째 지식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실 분은 판다몰 카페에 먼저 가입하시면서 활동을 하시고 차츰차츰 인연이 닿으시면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주식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